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연세대 논술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연세대 논술,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8월 말로, 8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그리고 10월 13일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세대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9월 한 달입니다. 이 9월 한 달 안에 연세대 논술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8월 달에 뭘 끝내놔야 돼? 기본은 끝내놔라. 야, 기초는 해놔야 되지 않냐? 기초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기초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박교수님의 스텝 1 있죠? 스텝 1, 1권. 야, 1권, 1권은 봐야지. 1권의 독해 방법과 유형 공식은 알아야 글쓰기 하는 거야. 독해법과 유형 공식은 알아야 글쓰기 하는 거야. 그리고 연세대는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스텝 1에 2권이 있어. 거기에 5, 6, 7, 8강에 통계 방법이 있어. 통계하는 방법, 통계를 처리하는 방법. 요거 보라 이거. 요거 필수고. 그다음 독해법이 1, 2, 3강이고 유형 공식이 4, 5, 6, 7강까지야. 그래서 스텝 1의 1권 빨간 책이야. 빨간 책에 7개 강의를 최대한 빨리 본다. 8월달 안으로. 그리고 2권에 5, 6, 7, 8강 4개 강의를, 요건 파란 책이야. 파란 책. 요걸 이제 빨리 보라고.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한다, 뭐 한다? 봉투모의고사를 봐야 돼. 봉투모의고사. 자, 이 봉투모의고사는 뉴, 새롭게 만들어진 연세대 봉투모의고사. 새롭게 만들어진 연세대 봉투 모의고사니까 2020 모의 유형과 유사품이야. 완전한 유사품이야. 똑같이 만들었어. 유사품처럼 만들었어. 뭘 집어넣은 거야? 당연히 국어 제시문, 비문학 제시문 들어가 있어. 어렵게 넣어서 어렵게. 그리고 또 뭐? 영어 제시문 당연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각 논제마다 영어 주제가 있어. 뭐 justice 해가지고 쭉 있어. 그 다음에 수리문항, 수학문항까지 들어있어. 그리고 자료해석문항. 이렇게 전부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 봉투 모의고사를 공개를 할 거야. 그래서 완벽한 모의고사. 완벽한 모의고사 1권. 1권이 공개될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 돼. 이걸 풀어나가면 돼. 차례대로. 일주일에 한 개씩 풀어나가면 돼. 야, 풀고 나면 10월 13일 날 연대 치러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 이거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면, 자, 혹시 이거 다 풀었으면 추가적으로 옛날에 선생님이 찍어놓은 연세대 논술 파이널 강의가 있어. 그 교재도 따로 있어. 근데 이 강의에서는 이거는 연세대 과거 기출 문제를 풀어놓은 거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시문 독해 연습과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통계 자료 해석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돼. 시간이 남을 경우. 이걸 보고 연습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쭉 왔잖아. 이제 11월 달에, 10월 달에 오면 갑자기 완벽한 모의고사 2가 나올 거야. 완벽한 모의고사 2. 연세대랑 똑같은 완벽한 모의고사 2를 갑자기 팍 공개할 거야. 그래서 그때 13일 날 시험치러 가기 전에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면 돼. 빠바박 매일 한 번씩 풀어보면 돼. 그래서 물론 현장 강의 오면 더 있어. 완벽한 3, 4까지 있어. 그런데 이제 인강에서는 빨리 찍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 한 개이기 때문에 쌤이 1은 확실하게 지금 올라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2, 빠바박 만들어지는 대로 10월 초에 팡 터뜨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연세대 꼭 합격하고, 연세대 합격하면 어떻게 한다? 나한테 꼭 연락을 해라. 나한테 꼭 연락을 해라. 나한테 꼭 연락을 해라. 연세대 합격하면, 봉투 모의고사 풀어서 합격하면 연락해라. 여기까지 박교쌤의 연세대 대비법입니다.